안녕하세요, 범빠예요. 오늘은 웨이크 서핑 강좌의 두 번째, 자력주행입니다. 흔히 자립이라고 하는데 이 자립이라는 용어가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자력주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난 강좌에서 부상 후 보드 위에 내 몸의 세팅이 끝나면 웨이크 옆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이 자력주행을 연습할 때는 코치님이 위치를 다 잡아주실 거니까 웨이크 옆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엔 자력주행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부상 후 웨이크 바깥쪽에서 보드 위에 내 몸이 확실히 세팅을 마친 후 웨이크 옆으로 가까이 붙게 되면 웨이크와 나란히 평행하게 선다는 느낌으로 옆을 보고 서주세요. 그래야 어깨와 가슴이 정면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후 줄을 잡은 채로 자력주행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이 자력주행이라는 건 보트가 끌어주는 힘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트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웨이크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 생성 원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트가 출발하기 전에는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요. 보트가 출발을 하게 되면 엔진이 뒤에 있는 보트의 특성상 배가 앞뒤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럼 보트가 진행을 하면서 뒷부분으로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진행을 하는데 보트가 지나간 후에 밀려 내려갔던 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위로 솟구치게 돼요. 그런데 보트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거리 뒤에서 물은 솟구쳐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웨이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트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절대로 물이 보트 쪽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일정한 거리 뒤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힘으로 인해 보트 뒤쪽으로 경사진 수면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 경사를 이용해서 보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해요. 절대 물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솟구쳐 올라온 물이 연속되면서 이 형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면서 보트와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야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경사면을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발에 균형 있게 체중을 분배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드가 웨이크에 걸쳐져 있을 거예요. 그럼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지 못하겠죠. 앞쪽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어야 경사면을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자력주행을 배우다 보면 코치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줘라. 코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해라. 뒤쪽 어깨를 들어줘라. 앞발을 밟아줘라. 다 똑같은 얘긴데요. 이런 자세들을 지상에서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체중이 앞발 위에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단단한 지상 위에서는 상체만 기울어져 보이지만 물 위에 떠있게 되면 데크도 같이 기울어지게 돼요. 이 판때기 위에서 하는 스포츠들은 밸런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스포츠들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기본적으로 밸런스 잡힌 자세가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이 보드 위에 내 몸이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해요. 이렇게 평지에서는 보드에 수직이 되게 서 있으면 양발의 체중이 균등하게 실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발 쪽으로 체중이 더 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 체중을 어느 쪽에 더 실어주냐에 따라서 웨이크에 걸쳐져 있는 보드의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줄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발 사이에 위치해 있던 무게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웨이크를 타고 내려가면서 속도가 조금씩 붙겠죠. 이렇게 조금씩 체중 이동을 해주다 보면 보트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보트와 나의 속도가 같아져서 상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느낌을 알아야 자력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체중 이동을 하다가 앞발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다 보면 보드 앞부분이 물 속으로 꽂히게 될 거예요. 그 꽂히기 전까지가 앞발 쪽에 체중을 걸어줄 수 있는 한계치예요. 물론 데크 위에 서 있는 발의 위치나 간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본인이 편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슬로프를 내려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스노우보드는 경사가 높은 슬로프일수록 앞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는데 웨이크 서핑은 내가 체중 이동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데크의 각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해야 하고요.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스노우보드 강좌 2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내 몸을 기울여서 앞발 쪽으로 체중이동이 조금씩 되다 보면 줄이 나를 당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줄이 나를 당기지 않으면서 보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타보면서 느낀 건데요. 처음에 굳이 과하게 다운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다운을 하게 되면 앞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힘들어집니다. 무릎에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서서 상체만 진행방향 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앞쪽 다리에 체중이 더 실리게 됩니다. 그게 힘드시면 그냥 편하게 서서 짝다리를 짚어보세요. 제가 스노우보드 강습을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이동되면서 한쪽 다리에 체중이 쏠리게 되는데 이게 앞에서 말한 체중이동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이걸 응용하시면 보트 뒤에서 편히 서서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운은 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이니까 처음엔 억지로 다운을 하면서 힘을 빼지 마시고 체중이동을 이용해서 보트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습해보세요. 자, 정리할게요. 웨이크 서핑은 스노우보드와 같이 경사면을 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체 밸런스나 자세 같은 부분이 유사한 점이 많아요. 스노우보드를 타보셨던 분이시라면 보드 위에서 편안해지는 자세가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대신 이론을 알고 계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